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8가지 favorites을 할 건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엘리의 가장 아끼는 물건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먼저 첫 번째로는 짜라란 제 아이패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밥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밥 친구고요. 그러고 짜라란 이렇게 접었다 펼었다 할 수 있는 꼬리빗인데요. 제가 앞머리가 있을 후로부터는 이 꼬리빗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 상표명은 가릴 거예요. 왜냐면 인공 눈물이니까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짜란!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향수.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갈 때 꼭 뿌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비타민 젤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이것은 짜란 짱 귀엽죠? 이것은 휴대용 약간 텀블러 겸 컵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엔 종이컵 사용을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 뭔지 알아요? 키링이에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아니지만 키링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서 키링을 갖고 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남았니은 짜라란! 이거 짱 귀여운 빗이거든요. 이게 제가 머리를 붙였어요. TMI. 그래가지고 이거 필요합니다. 끝!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이 부족했던 물건들이 있겠죠?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거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안에 이거 보세요. 펜이랑 노트랑 테이프랑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사실 이건 어디서 났냐면 제가 산 건 아니고 저 킹덤 퍼즐 촬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입었던 옷 중에 달려있던 건데 저 주셨어요,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잘 갖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 맬 수도 있고 저는 못 매지만 귀여운 아이템. 우리 키링들 같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또 뭘 설명해 드려야 하나? 사실 짧게도 다 설명을 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시면 윅미톡으로 찾아와! 제가 사실 엄청 뭔가 이거 고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좀 부랴부랴 눈 뜨자마자 뭐 챙겨야 되지? 이러면서 챙겨온 물건들인데 나름 제 가방 속에 빠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아하! 자, 향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좀 가벼운 향 좋아해요. 약간 꽃향과 어떤 이런 시원한 향의 그런 느낌스의 향인 것 같아요. 맡아보실래요? 네? 어떤 향인지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아, 제 배경화면, 제 아이패드 배경화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이건데요. 이런 뭔가 청량한 느낌의 배경화면이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곰돌이, 곰돌인가? 모르겠어요. 이 인형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했어요. 배치향,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아! 이거 할 말 있어요. 그리고 이 텀블러는 어디서 났냐면 루아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제가 한창 텀블러가 너무 좋다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루아가 센스있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청 휴대용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좀 길게 목이나 이렇게 스트랩처럼 달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빼고 다니고 아무튼 루아가 사준 귀여운 텀블러입니다. 요 꼬리 빗 말이죠. 이 빗은 원래 꼬리가 좀 짧게 나온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 빗을 항상 들고 다녀요. 왜냐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잘 빗어지고 해가지고 빗이 두 개나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빗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은 붙임머리 전용 빗이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여기 제 이름도 적었어요. 제 거라고. 혹시나 너무 귀엽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붙임머리를 처음 하고 그 샵에서 받은 빗이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가는 빗이 되었다! 입니다! 우!
원래 실패하면은 8가지를 시간 안에 소개를 못하면은 보여주지 않는 거였는데 저는 다 보여드렸네요. 너무 뿌듯합니다. 이렇게 저희 8가지 페이버릿을 알아보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에 대해 한번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좋으시다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신 우리 키링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같은 생일이신 우리 키링분들도 분명 계실 거니까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생일 보낼게요. 고마워요, 키링! 안녕!